에어팟 3세대 그리고 에어팟 프로 완벽 사용 설명서. 이 영상 하나만 있으면 당신은 에어팟 3세대와 에어팟 프로의 모든 기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있으면 당신은 에어팟 3세대 산돈 모두 뽕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 무조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당신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어팟 3세대 완벽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리뷰모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에어팟 프로 완벽 사용 설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폰에 페어링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이폰의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에어팟 케이스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알림이 뜨고요. 여기 연결을 누르면 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라. 이게 이제 페어링 버튼이거든요. 이 녀석을 길게 눌러 볼게요. 자, 지금 연결이 됐죠. 설명 나오고 있고 완료. 이렇게 유닛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보여주면서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갤럭시 핸드폰에 에어팟 3세대를 페어링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뚜껑만 연다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요,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링 버튼 있죠.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깜빡깜빡 LED가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하얀색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블루투스를 길게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 에어팟이 뜨죠. 이 녀석을 클릭하면 요청이 들어오고 등록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어팟 연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페어링에 성공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에어팟 케이스의 뚜껑을 열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유닛의 배터리와 케이스의 배터리를 알려줍니다. 자, 갤럭시에서도 최초 페어링에 성공했다면 뚜껑을 열기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단,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근데 잔량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어 누르시고 에어팟 배터리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 이런 어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매테리얼 파츠라는 에어팟 배터리 어플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 A few moments later.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플을 처음 열 때 권한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이 녀석 앱 사용 중일 때 허용으로 해두고, 다음에 다른데 위에 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쭉 내려서 M자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이 녀석 설정해주고 다시 뒤로 가기 확인했고,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를 허용한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팟 3세대를 할 거니까 애니메이션의 그림을 이 녀석을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요거 끄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녀석을 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이 녀석을 닫았다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배터리 잔량과 그리고 유닛과 케이스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죠. 에어팟 3세대와 에어팟 프로의 유닛을 보면 이렇게 콩나물 줄기에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버튼은 아닌데요. 눌러도 아무런 감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귀에 착용한 후에 여기를 길게 누르게 되면 호스터치라고 해서 햅틱 진동을 통해서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들게 해주거든요. 이 녀석을 길게 누르느냐 짧게 누르냐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들이 다른데요. 먼저 이 호스터치를 한번 누르면 전화를 받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재생 중인 음악을 끄거나 전화를 끌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다면 호스터치를 두 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음 곡으로 가게 되고요. 세 번 누르게 되면 곡에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시 세 번 더 누르면 이전 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길게 눌러볼까요? 에어팟 3세대의 경우 길게 눌렀을 때 시리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인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주변음 허용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다시 노이즈 캔슬링으로 전환됩니다. 시리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부르게 되면 시리를 통해서 이어폰의 배터리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리야, 지금 배터리 몇 퍼센트야? 이 녀석이 지금 배터리 값이 94%라고 알려줬습니다.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볼륨 3개만 낮춰줘. 자, 이런 식으로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시리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어폰을 빼버리면 자동으로 음악이 멈추게 되는데요. 이건 아이폰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해서 음악이 계속 재생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 음악이 멈추는 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에어팟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폰에 제어센터를 내려줍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볼륨 조절 컨트롤 있죠? 이 녀석을 길게 눌러주면 여기 스테레오 공간화 고정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공간 음량을 끌 것이냐 아니면은 고정으로 냅둘 것이냐 머리를 추적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정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로 모든 음악이 고정된 위치에서 들리는 거고, 이 머리 추적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내가 머리를 돌리는 것에 따라서 바꾸게 해줄 거냐 아니면 고정되게 이렇게 소리를 들려줄 거냐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간 음향은 무조건 고정이나 머리 추적으로 켜두시는 게 음질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간 음향은 간단하게 기존의 스테레오 방식의 오디오 시스템에서 360도 전방위에서 음악을 입체적으로 들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3세대에만 적용이 되었죠. 에어팟 3세대와 이번에 신공정으로 나온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맥세이프 케이스 충전이 가능합니다. 맥세이프 전용 충전기로 충전하면 자성이 강하게 붙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최대 15W로 충전이 됩니다. 물론 무선 충전도 가능하죠. 속도는 느린 편이고 케이스가 많이 뜨거워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이제는 배터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기존의 뚜껑을 이렇게 열면 배터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을 닫은 다음에는 뭐 어디를 내려봐도 배터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젯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친절하게 유닛의 배터리랑 케이스의 배터리까지 알려주고 있죠. 이 녀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메뉴에서 길게 눌러가지고 플러스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 배터리 기호에 맞게 세 가지 스타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젯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아이폰에서 쉽게 배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에서 에어팟의 배터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서드파티 앱을 설치해서 이 팝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호환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정보도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배터리 정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배터리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제공되는 커널 이어 팁이 세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귀에 맞는 크기의 이어 팁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이어 팁을 사용해야 할지 헷갈릴 때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어 팁 착용 테스트를 통해서 쉽게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방법은 블루투스를 길게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결한 에어팟 프로에 I를 눌러주고요. 여기에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계속을 눌러주고 시작을 누릅니다. 이어팁 테스트를 할 때 여기 귀에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기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듣고 이 녀석이 지금 착용되어 있는 이어팁이 적절한 크기인지 이 녀석이 스스로 음악이 새어나오는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 밀착 정도가 양호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본 이어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 중인 이어팁을 계속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연결 연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어팟이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고 음악을 듣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맥북을 만지는데 맥북에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시청을 했어요. 그럼 이 똑똑한 에어팟은 자동으로 맥북의 소리의 출력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는 것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맥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이 모두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에어팟 3세대 에어팟 에어팟 3세대 에어팟 3세대